처음에 제가 당뇨 진단 받을 당시에 당화 SS는 7.0%였고요. 지금은 5.2%로 내린 상태고요. 와. 아, 예. 와.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이어 오늘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를 졸업한 세 번째 분을 모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했던 그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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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당뇨와 친구가 된 49세 장석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당뇨는 언제 어떻게 진단을 받으시게 된 것일까요? 아, 저는 2022년 3월에 작년이죠. 회사 근처의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럼 느끼던 증상은 따로 없으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발창 증상이 상당히 심했고, 심지어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뭐 그 발약마를 신듯이 저도 발약마를 신을 정도로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뇨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자기 삶이 주마등처럼 훅 필름처럼 지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충격이 크셨었나 봐요. 네, 아주 컸습니다. 혹시 당뇨가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당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요. 단지 이제 제 주변에 그런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당뇨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모습도 봤고, 당뇨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참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당화 횟수가 몇이었고,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으셨었나요? 처음에 제가 당뇨 진단 받을 당시에 당화 횟수는 7.0%였고요. 지금은 5.2%로 내린 상태고요. 예. 와, 약 없이요? 와. 예,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뭐 선생님께서 그 약을 먹으라고 적극 권유했죠. 그쵸. 당뇨 진단 수치니까.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약 대신에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식이조절과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주치 선생님이 약 안 먹을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오세요 라고 했던 그 제안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약을 먹고 싶지 않으면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10kg 이상 빼서 뭘 자신이 있느냐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진담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이제 뭐 한 달 좀 안 돼서 저는 이제 15kg를 빼게 된 거죠. 한 달 안 돼서 15kg 빼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뭐 그때 지금 생각하면 주기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 키는 그때 당시 178cm였고요. 몸무게는 배가 많이 나온 83kg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럼 15kg 정도 빠졌으니까 67kg 정도. 지금은 68kg 정도. 68kg 67, 정도. 6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한테 해주신 그 툭 건넨 얘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살을 빼고 체중 감량하고 당뇨를 졸업하는데 성공을 하셨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좀 몸에 좀 안 좋은 증상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너무 단시간 내에 15kg를 빼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근손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뻔한 그런 상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변비가 걸려가지고, 변비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15kg를 빼신 이후로도 체중 증가나 체중의 변화는
없으셨나요? 예,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지금 극복을 하신 거예요? 변비와 어지럼증? 예, 지금 변비와 어지럼증은 거의 95% 이상 확실하게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근손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제가 하는 운동이 이제 발뒤꿈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발뒤꿈치 운동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아, 앉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서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서 이제 장소의 부여 없이 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집에 의자가 있으시면 의자를 잡으시고 의자가 좀 더 높으시면 참 자세가 잘 나오는데요. 의자를 잡으시고 발뒤꿈치를 자기 발의 간격은 자기 어깨 너비로 이제 잡으시고 발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자는 완전히 이제 바닥에 완전히 뒤꿈치를 내딛으시고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이제 발을 완전히 지면에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난이도가 높게 하시면 이 하체 근육이 특히 이제 요 종아리 가재미근이라고 하나요? 네, 그쵸. 가자미근. 가자미근. 비복근 가자미근. 예. 이쪽 종아리 근육이 상당히 이제 강화돼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제 이 하체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하셨었나 봐요. 근데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 네네.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하나요? 저는 뭐 시간으로 재지는 않고요. 보통 1회 할 때 초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5회 정도 하다가 점차 이제 30회, 50회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려나가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이제 근손실도 상당히 만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근육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도 어지럼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장소에 구애 없이 집이나 회사에서나 뭐 버스를 기다릴 때, 지하철을 기다릴 때 장소에 구애 없이 하시면은 상당히 좋아지십니다. 한 번 할 때 15번을 한다는 거죠? 초보자는 이제 한 15번부터 시작하시면 15번을 한 세트. 그렇죠, 그렇죠. 예. 잠차 이제 횟수를 늘려 나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은 앉아서 하는 거였거든요. 아, 예. 이게 가자미근을 키워주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서서 하면 비복근도 같이 강화되고 하니까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당뇨도 졸업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당뇨 초기 증상들도 많이 지금 다 없어지시고 거의 급격하게 없어졌어요. 빼면서 있었던 그런 변비나 어지럼증도 극복을 하셨고 그럼 당활수소가 7.0에서 5.2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은 2022년 제가 3월에 이제 당뇨 진단을 받고 이제 맨 처음에 7.0%에서 몸무게 10kg 이상 빼고 갔을 때 6.5%가 나왔고 그 주치의 선생님과 약속했던 한 달 뒤에 6.5 한 달 뒤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돼가지고 갔는데 한 6.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7 그 다음에 가서 5.2% 이렇게 이제 점차 이제 당황했을 수치가 내려갔죠. 한 7개월 만에 그러면 당뇨를 딱 그렇죠, 졸업을 그렇죠.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식이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몸무게를 뺐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저를 너무 뿌듯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게 저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당뇨는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뭐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런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당화혈색소의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참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그 단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대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냥 약에 의존하고 맞아요.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 반복을 계속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단 한 번의 승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나중에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게 그 한 달간의 그 피나는 노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도 하루에 세 번 운동을 하시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밥 먹으면 매 식후에는 무조건 러닝머신 30분 하고요. 이제 그 러닝머신 30분을 안 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나 매트를 깔고 제자리 걸음, 제자리 천천히 뛰기 이런 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 오르기 저희 건물은 이제 복도가 좀 길어요. 그래서 복도 빠르게 걷기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네네. 집에 있을 때는 런닝머신 네네.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 있는 복도와 예, 계단 특별히 뭐 헬스클럽에 뭐 가서 정확하게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장소에 구애 없이 그때그때 그 잘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당뇨를 이제 졸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으세요? 당뇨 관리를 제 스스로 이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외로웠는데 몸무게를 너무 심하게 빼고 식이 조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진단받고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을 하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제 와이프하고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제 얼굴이 계속 말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어라 계속 이제 밥을 뭐 저는 요만큼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 더 주려고 하고 거기다가 또 뭘 얹어주고 하니까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예.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런 간절한 이제 마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싸우고 왜 더 주냐 왜 더 안 먹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좀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희도 진료를 해보면 그 진료실에서 다투는 분들 있어요. 네. 아내 그 당사자와 보호자의 어쨌든 그 두 분의 말이 좀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그렇죠.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저희의 항상 의견은 음식을 너무 제한하고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은 먹고 네네. 운동도 너무 무리되게 하기보다는 예. 내가 기분 좋을 정도 체력이 맞는 정도만 하고 사실 혈당은 지내봐서 아시겠지만 네네. 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서 아시겠지만 음식 운동도 중요한데 내가 전날 조금 잠을 잘 못 잤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컨디션 안 좋다거나 네. 주사를 맞았다거나 감기 네. 걸렸거나 이럴 때는 혈당이 더 높아지잖아요. 되게 예. 복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처음에는 살도 빼야 되고 하니까 제한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 나이 들수록 음식이 계속 적으면 기력이 더 없고 힘들고 네. 하니 그 처음에는 단기간의 관리를 위해서는 졸업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평생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된다 싶으면 요거는 앞으로는 음식은 적당히 네, 네. 필요한 만큼 드시고 운동도 네. 내 체력에 맞게 하시면서 네, 네. 수면이랑 스트레스랑 컨디션이랑 이런 걸 다 같이 골고루 해야 혈당이 네, 네. 안정됩니다. 혈당이 종합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제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날 수면이 좀 불만족스러웠을 경우에는 혈당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다음 하루 종일 예, 예. 뭘 해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수면이 상당히 네. 당뇨인에게는 중요하구나라는 네. 것도 그때 느꼈고요. 네. 식구 중에 당뇨인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살을 빼거나 뭐 식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툭 흔들어도 화가 나거든요. 예민해져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잘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우리 중2병 걸린 그 아들, 딸들 대하듯이 상당히 잘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또 졸업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지금 안 그러시잖아요. 아, 지금은 안 그럽니다. 네, 중2 졸업하셨으니까. 예, 예, 맞아요. 네. 몇 퍼센트만. 그러면 당뇨를 졸업 가능하게 한 나만의 꿀팁을 저희 당뇨스쿨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리. 네. 총정리. 네. 제가 지금껏 당뇨 관리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당뇨 관리에는 지름길도 없고 인내심을 갖고 나만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뇨에 대한 치료 방법을 기준으로
나만의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33 규칙을 기준으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33 규칙? 네. 이름부터 좋은데요? 네. 어떤 333인가요? 첫 번째 3은 당뇨인은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빵, 떡, 면을 제외한 식이 조절한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요. 두 번째 3은 잠들기 전 3시간 전엔 무조건 저녁 식사를 마치자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3은 식사를 했으면 적어도 30분은 무조건 운동하자입니다. 네. 당뇨를 이렇게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333 규칙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기존에 다른 데서 제가 응용을 한 것도 있고, 이게 낫겠다. 보통 3을 이용하면 당뇨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333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꿀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3은 우리가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셨을 때 인슐린도 정확한 시간에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낮추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식사를 맞춰주셔야 이 또한 내가 소화할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를 충분히 마친 후에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도 깊게 잘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숙면을 깊게 잘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은 우리가 식사를 했으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역시 에너지 소비와 또 내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꿀팁을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노하우 333 규칙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예. 신기하죠? 예, 너무 쏙 들어오네요. 네, 이런 꿀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걸 실천하실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맞아요. 이론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천이 제일 중요하죠. 네네. 네, 졸업자분들을 만나보니까 각자 꿀팁이 있네요.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졸업도 가능하셨겠지만 지난번에 나오셨던 방슬기님 같은 경우는 군대처럼 생활하자. 맞아요. 네. 그렇게만 해도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고 당뇨라는 병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333 규칙이 거의 같은 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생활이죠. 네, 여러분들도 꼭 333 규칙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또 하나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그 인터뷰 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군대처럼 생활하자 이런 얘기를 그 진료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333 규칙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환자분들한테 333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인 당뇨스쿨 유튜브를 보면서도 도움을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네. 저는 당뇨 진단 후에 상당히 외로웠는데요. 저에게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에게 누구 하나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당뇨스쿨 채널을 알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파트 어떤 부분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당뇨 입문부터 그 이상의 지식을 알려주는 당뇨 백과사전 같은 그런 지식을 저한테 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당뇨 백과사전이라는 딱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키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 진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음식, 운동에 맞습니다. 거의 집중하시는 편이 많은데 수면,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 관리, 뭐 명상, 향기요법 등 정말 백과사전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그리고 당뇨인들이 봐야 할 당뇨인들이 모르는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분들까지 그 지식이 정말 풍부했고요. 그래서 제가 당뇨 백과사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더 더 열심히 그래야겠어요.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비법을 총정리해서
7일간 편지를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당뇨는 절대 약이나 병원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집에서 하는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셀프 혈당 관리 비법들 꼭 다들 받아보시고 혈당 관리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편지를 준비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7일 동안 2일차에는 음식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쭉 내용이 정리가 돼서 편지로 가고요. 아, 네. 3일차에는 운동, 4일차에는 합병증,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셀프로 그냥 혼자서 편지만 받아서 잘 읽어보면, 아, 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이거구나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 아까 되게 외로웠다고 하셨었는데. 아,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1년만 더 네. 빨리 출시했으면.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아, 저희가 미리 만들지 않아서. 아, 네.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쉽게 좀 볼 수 있었는데. 당뇨가 막상 진단을 받으면 너무 많은 정보는 있지만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7일 동안 편지만 받아봐서 읽어보면, 따라해보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 예.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당뇨 졸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실까요? 현재 제 인생은 당뇨 진단 전과 후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당뇨 전과 후의 저의 생활은 정말 정반대죠. 오히려 당뇨 관리를 하면서 제가 앓고 있던 고혈압, 지방간, 대사질환 등이 지금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약을 먹었다면 제대로 된 몸 관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나이대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갖고 삽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저의 지식을 공유하고 건강한 몸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정보가 있는 당뇨스쿨 채널에 대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활동도 하고 계신다던데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아, 예. 네, 저는 2023년 올해죠. 어쩌다 당뇨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봤어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4월 29일에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제 세 달이 조금 안 된 초보 유튜버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당뇨에 걸렸고, 그래서 채널 제목을 어쩌다 당뇨라고 짓게 됐습니다.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 당뇨 관리를 위한 음식과 운동을 찾아가는 일종의 당뇠 탐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우리 당뇨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예정이실까요? 아, 당뇨 진단 후에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 당뇨인은 먹을 것이 없다. 아, 큰일이다.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한동안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운동을 뭘 해야 하는지. 저는 전문가들처럼 전문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당뇨 초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거죠. 한번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 당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스쿨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예. 사람의 체질과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있는 현재 식단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음식과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당뇨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드시더라도 내가 당뇨인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당뇨를 앓고 있는 주변 지인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정보도 많이 공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동질성도 생기고 외롭지 않아서 이 긴 당뇨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뇨는 한두 달 만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속 가능한 플랜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유튜브 채널인 어쩌다 당뇨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비법을 담은 당뇨스쿨의 셀프 혈당 관리 비법 7일간의 편지도 꼭 신청하셔서 외롭지 않게 체계적으로 당뇨 졸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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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장석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333 규칙과 네. 인내심 감사합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당뇨스쿨은 모든 당뇨인분들이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당뇨 백과사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뇨 이제 졸업합시다! 졸업합시다.